평택 고덕 헤리움 오피스텔 28C타입, 28A타입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장 위치는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의염리 4498번지, 시공사는 힘창건설이 지었습니다. 힘창건설에서 헤리움이라는 이름으로 오피스텔을 짓고 있습니다. 대지면적은 2680평, 연면적 25612평. 연면적이라는 것은 지하부터 지상까지 건물 전체 공간을 말하는 거죠. 얘기 들으면서 모델하우스에 있는 동영상 실내 구경하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내진 설계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진 7에서도 견딜 수 있는 아주 튼튼한 건물입니다. 준공 예정일은 2023년 6월 예정이고요. 지하 5층부터 지상 24층까지 올라가는데, 지하 5층부터 지하 1층은 주차장 1306대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상 1층, 지상 2층은 근린 생활시설 107호실 정도 됩니다. 상가죠. 네, 지상 3층부터 지상 24층까지는 오피스텔 1144세대입니다. 여기서 이제 일부는 테라스, 단층, 복층 이렇게 좀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건물이 지어질 오피스텔 내부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웬만한 뭐 7성급 호텔 수준 이상을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짓고 있습니다. 지금 실내를 보시는데 실내 전자제품도 뭐 인덕션, 드럼 세탁기, 시스템 에어컨, 냉장고, 홀 오토메이션, 디지털 도어락, 건조기, 신발 탈취기, 신발장, 붙박이장, 슬라이딩 식탁, 그다음에 책상, 이런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풀 옵션으로 들어가고요. 28C타입 같은 경우는 지금 드레스룸도 이렇게 아주 크게 나왔습니다. 웬만한 아파트 이상의 그런 구조, 그런 넓이, 이 28C타입입니다. 무인 택배 시스템도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상 24층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고속 엘리베이터를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진 설계도 잘 되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무인 경비 시스템, 전지역 CCTV 이런 것도 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여자 혼자 사시는 분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CCTV 구조도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테라스 복층 구조, 이중창 설치, 이것도 일부 세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모델하우스 가서 보시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세한 것은 위에 전화번호 있으니까 거기 전화하셔가지고 상담하시면 됩니다. 계약 조건은 계약금 10%, 중도금 40%, 그 다음에 중도금 제일 마지막에 10%가 이제 잔압이 있습니다. 여기는 한 2023년 정도 준공 전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잔금이 40%가 있습니다. 지금 모델하우스에 있는 거 그대로 지금 동영상을 가져왔기 때문에 실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아주 멋지게 지어집니다. 주방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까 거실 보셨죠? 아주 멋집니다. 오피스텔 이제 호실하고 분양가 잠깐 살펴보면은 A타입 계약 면적이 약 18평 정도 되는데 분양 가격은 1억 6,500에서 2억 3천 정도 됩니다. 여기는 이제 부가세 포함입니다. 건물에 대해서는 항상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실제 살 수 있는 주택이기 때문에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지만은 오피스텔, 상가, 지식산업센터 이런 거는 건물에 대해서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가세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예, 침실도 아주 굉장히 멋지게 잘 나와 있죠. 여기 모델하우스 직접 가보시면은 진짜 뭐 7성급 호텔 이상의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모델하우스 방문하실 때는 여기 위에 전화번호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꼭 전화하시고 예약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예약 방문 안 하면은 못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B타입이 있는데 B타입은 계약 면적이 약 24평 정도 됩니다. 분양가격은 2억 1700만원에서 2억 2700 정도 나옵니다. 여기도 부가세 포함입니다. 그 다음에 C타입이 계약 면적이 약 25.8평 정도 되고요. 분양가격은 2억 3200만원에서 2억 8600만원 정도 됩니다. 여기도 부가세 포함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부가세는 내가 내고 내가 되돌려 받는 겁니다. 그리고 부가세는 전체 약 한 건물 가격이 60%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분양가격이 총 1억이라고 하면은 건물 가격은 한 6천만원 정도 치였는데 그 6천만원에 대한 10%, 즉 600만원이 부가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20A타입 현관부터 또 계속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부가세 얘기를 잠깐 했는데 어떤 분들이 종종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주택은 부가세가 없는데 왜 오피스텔, 상가, 지식산업센터 이런 거는 부가세가 있냐고 종종 말씀하시는데 주택도 큰 면적은 부가세가 있습니다. 근데 84제곱미터 이하는 거의 부가세가 없고요. 그 이상은 부가세가 있는데 참고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욕실. 아까 그 28타입보다는 조금 작은 느낌은 있지만은 또 아주 멋지게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아까 얘기한 전자제품 이런 게 모든 게 다 들어갑니다. 단순히 28C타입보다 조금 면적이 좁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안에 들어가는 시설물은 모두가 다 동일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평택 고덕이 지금 많이 뜨는 그런 지역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제일 중요한 게 삼성전자가 120만 평 정도의 반도체 공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기는 지금 가동 중에 있고 며칠 전에 그 언론을 보니까 4기까지 계속 만든다고 하니까 엄청납니다. 그래서 거기 배우 수요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봅니다. 실제로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는 사람, 그 다음에 실입주 할 것이고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는 사람 임차 수요가 또 있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수원발 KTX가 2024년 개통 예정입니다. 경부선 서정리역에서 수도권 KTX 지제역 이게 곧 이제 연결될 예정이고요. 수도권 고속철도 SRT 있죠. 2016년 12월에 개통을 했는데 여기도 아주 가깝습니다. 현재 아까 그 얘기한 현재 그 삼성전자 1기가 지금 가동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1일 평균 12,000개의 일자리가 지금 창출되고 있고 월 평균 500억 이상의 지역 경제 파급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택 고덕 신도시가 계속 뜨거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41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고요. 약 15만 명 이상이 고용 창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15만 명이 모두가 고덕 해리움 오피스텔 수요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기까지 이제 준공을 하는데 지금 삼성전자 2기 반도체 시설은 올해 2020년에 지금 가동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3기, 4기는 계속해서 짓는다고 삼성전자에서
며칠 전에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생산 유발 효과라든지 고용 효과 이런 게 굉장히 많아서 임대 그다음에 실입주 목적으로 제일 손꼽히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평택 고덕 신도시가 아주 뜨거운 지역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이제 분양 가격도 말씀드렸는데 분양 가격이 주변 오피스텔에 비해서 약 한 2천만 원 정도가 저렴하게 분양되고 있습니다. 시설은 더 좋고 멋지고 가격은 조금 더 낮추고 이런 고력 헤리움 오피스텔 메리트입니다. 고덕 신도시에 대해서 잘 모르신 분들이 계시는데 고덕 신도시는 약 530만 평 정도 엄청나게 큰 위치로 개발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특히 평택이 용산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하는 바람에 임차 수요가 굉장히 많고요. 뜨거운 지역이고 거기다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까지 있어서 수요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까 28C타입하고 조금 다르게 침실을 좀 만들어 놨는데 멋지죠? 일단 뭐 모델하우스 가면은 다들 좋아가지고 계약을 꼭 하나씩 해야 되는 그런 충동을 느낄 겁니다. 모델하우스 꼭 한번 가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영상하고 비교도 한번 해보시고 중요한 것은 미리 예약하고 가셔야 된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에 전화번호 제가 적어놨습니다. 꼭 전화하셔서 예약하시고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 전자제품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신세대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오피스텔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동영상 조금 남았는데요. 계속 보시면서 재미래는 물러가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